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26 장구의 신 박서진. 박서진은 우연히 라는 말을 참 많이 한다. 우연히 경혜연 프로그램 우승자가 됐고 우연히 장구를 배워 우연히 인기를 얻었다고 했다. 인생의 절반을 노래와 보낸 26 트로트 가수. 1시간 인터뷰를 나눠본 우연 아닌 필연이었던 것 같다.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는 어느 유명 드라마 대사가 있다. 박서진은 장구와 마이크만 쥐어주면 어디서든 노래한다. 장구 실력도 가창력도 수준급이다. 사람들은 그를 장구의 신이라 부른다. 박서진은 2013년 트로트 싱글 앨범으로 데뷔했다. 그때 나이 18. 소녀는 자신을 불러주는 곳이라면 무조건 달려갔다. 돈을 받지 못한 때도 있었고 간신히 차비만 받은 때도 있었다. 노래할 수 있어 마냥 좋았다. 불만을 가진 점이라곤 남들과 다를 것 없이 노래하는 자신이었다. 그래서 배우기 시작한 장구는 가수 인생의 신의 한 수였다. 앳된 외모만 봐선 모르겠는데 데뷔한 지 벌써 8년이더라고요. 네, 웃음. 지방 방송국에서 하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승 상금에 천만 원이 걸려 있었어요. 우연히 1등으로 뽑혀서 그 돈을 가지고 데뷔 앨범을 제작했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이야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많다지만 당시에 10대가 트로트 하는 건 드문 일이었죠? 어우, 맞아요. 그땐 귀했어요. 나이가 조금만 어려도 신동이라면서 행사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데뷔 전부터 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귀에 비췄던데요. 그것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에 방송사들이 연락을 주셔서 출연한 거예요. 정식 가수가 아니어도 연락이 온다는 건 이미 지역에선 유명인사였던가 봐요. 동네에서 노래를 깨작깨작하는 애로 입소문은 났었는데 웃음. 방송 나가고서는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데뷔하자마자 이름이 알려진 경우는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주목받은 거예요? 4년 전에 장구치기 시작하면서요. 이 엄청난 발판이 됐어요. 그 방송을 계기로 기회가 많아져서 앨범도 내고 은 정말 감사한 방송이에요. 현재 본인의 인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중간이요. 하하하. 출연자 중에서 톱 질이 아닌 분들 정도는 되지 않을지 웃음. 왜 장구 칠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 22살쯤 노래를 하면서 한계를 느꼈어요. 다 똑같아 보이니까. 박구윤이 형님이 그때 가위를 들고 나와서 확 눈에 띄더라고요. 나도 저런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던 차에 우연히 장구를 접하게 됐어요. 우연이란 단어를 많이 쓰네요. 정말 우연이었거든요. 악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장구는 딱 보였어요. 장터에 가면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박서리 분들이 계세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장구 학원 선생님한테 무료로 배웠어요. 선생님이 하루도 쉬지 않고 밤 10시쯤 수업을 마치고 제게 두세 시간씩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자신을 보는 것 같았대요. 제가 선생님이 장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치더래요. 리듬감도 있고. 서진 씨 끼는 대체 누굴 닮았어요? 그러게요. 누구 끼를 타고난 건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노래를 못하세요. 아, 외할머니가 장구 치면서 노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외할머니 끼가 저한테 왔나 봐. 26세 소신 자비만 받고 무대 오르던 때와 비교하면 몸값이 30배 올랐다. 돈을 많이 모았겠단 물음에 그는 바로 끄덕였다. 부쩍 늘어난 인기, 더 욕심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확고한 소신이 먼저다. 어릴 때 데뷔해서 내심 아이돌에 대한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골에서 트로트만 듣고 자라서 이 세상에 노래 장르는 트로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아이돌 노래를 듣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불러야 하는 노래인가 싶은 게 웃음. 본명이 박효빈인데 예명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절에 가니까 효 자가 가수 활동에 앞길을 막는다고 해요. 무속인 집에 갔더니 빈 자가 걸림돌이라 하고
그때는 정말 힘들 때라서 뭐라도 해보잔 마음에 이름을 바꿨어요. 그것도 우연인지 개명하면서 장구를 치게 되고 이후로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올해 행사 섭외도 많았겠지요.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5개도 했었어요. 관객들이 환호하고 같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 피곤한 것도 모르고 에너지를 쏟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이긴 해도 매달 20물결 30개는 하는 것 같아요. 내일도 모레도 행사가 있어요. 커머스나 유튜브로 하는 온라인 행사들이 있거든요. 장구 치는 트로트 가수가 특이해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소속사 없이 일할 땐 행사를 어떻게 소화했어요? 소속사가 생긴 지는 3년 정도 됐고 그 전에는 다 혼자 했어요. 헤어, 메이크업, 스케줄 관리 등등. 미성년자 때는 운전을 못하니까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다녔어요. 행사비보다 교통비가 더 나온 적도 있어요. 이제는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곤란한 전화가 올 때가 있거든요. 행사비용 깎아달라거나 뭐 옛날부터 너를 알고 지냈으니 이러쿵 저러쿵. 서진 씨 인기의 닷별, 팬덤명, 애공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럼요. 남들이 보면 다단계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웃음, 한 분이 팬이 되시곤 다른 분에게 저를 알리고 그분은 또 다른 분에게 소개하고 그러면서 규모가 커졌어요. 그분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박서진이 존재할 수 있어요. 닷별은 제게 큰 울타리예요. 힘들 때마다 용기 주시고 다독여 주셨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팬들과 있었던 일화 중 기억나는 게 있나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할아버지께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셔서 CD에 녹음을 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내는 어머님 팬도 계셨는데 3개월 동안 웃지를 못하셨대요. 병문 안을 갔더니 저를 보시곤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그분 장례식장에 가게 됐는데 아드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어머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고마웠다고. 그때가 많이 생각나요. 애 나갔더라면 지금보다 더 큰 임기를 누리지 않았을까요? 저보다 절실한 분들이 많잖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기회를 잃을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이미 소속사도 있고요. 그래서 경연은 웬만 해선 안 나가려고 해요. 사람은 저마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욕심내지 않고 열심히 하면 제 것도 생기지 않을까 해요. 아, 톱 질이 부러울 땐 있었어요. 방송인 김신영 씨랑 같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김신영 씨 너무 좋아해요. 팬이에요. 팬, 웃음, 생계를 책임진 아들 할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의 가정사. 데뷔 전에 출연하면서 공개됐다. 중학생 시절도 형들이 49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당뇨를, 어머니는 암을 앓고 있었다. 그가 병원비를 갚기 위해 고등학교 중퇴 후 어업에 나섰을 만큼 형편이 어려웠었다. 아버님은 여전히 배시를 하시나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하고 계세요. 주변에서 말하길 부모님이 쭉 해오시던 일을 그만두게 하면 몸이 아플 수가 있대요. 그래서 계속하시도록 두었어요. 요즘 두 분이 삼천포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자리를 알아보는 중이에요. 부모님을 도와서 배시를 했었잖아요. 사춘기 때라 냄새에 특히 예민했을 텐데요. 원래도 비린내를 싫어해서 생선을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배시를 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보통 배에서 보름씩 작업을 하니까 못 씻어요. 한 번은 욕지도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제 또래 애들이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일 잊고서는 냄새가 너무 신경 쓰여요. 장윤정 씨가 어머니 맘 치료비를 내줬다는 일화가 유명해요. 그것도 정말 우연한 기회였어요. 데뷔 전에 을 나가게 되면서 장윤정 선배님을 처음 뵀어요. 선배님이 제 집안 사연을 듣고선 눈물을 흘리시면서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겠다고. 다음 날 작가님이 제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출연료를 주시려나 보다 했는데 되게 큰 금액이 입금됐더라고요. 뭐지 하면서 입금명을 보니까 장윤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작가님께 여쭤보니 장윤정 선배님이 저희 부모님 건강하시길 바란다면서 보내셨대요.
인복은 타고난 것 같아요. 어머님 건강 상태는 어때요? 좋아졌다고 말하긴 좀 그래요.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서진 씨도 건강 챙기면서 일해야죠. 그동안 어려서 잘 몰랐는데 조금씩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어릴 때부터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어야 나이 들었을 때 효과가 있대요. 비타민을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팬분들이 벌꿀, 홍삼 절인 거, 홍삼 말린 것들도 챙겨주시고요. 26살이면 연애에 관심 많을 나이죠?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연애해보고 웃음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제 성격이 그렇지 못해서인지 밝고 활달한 분이 좋아요. 스케줄 없는 시간엔 뭐해요? 집에 틀어박혀서 TV로 짱구, 도라의 몸을 보는 게다예요. 외출 자체를 안 좋아해요. 나가려면 씻어야 하고 옷도 입어야 하잖아요. 운동도 집에서 해요. 웃음, 앞으로 발매할 신곡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두세 달 뒤면 나올 것 같아요. 슬픈 노래랑 신나는 노래랑 묶어서 내놓으려고요. 슬픈 곡은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두 곡 온도차가 크죠. 웃음, 나중에 박서진은 어떤 가수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장구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후배도 잘 챙기는 가수요. 많은 선배님들이 그러셨지만 특히 박구윤 선배님, 박상철 선배님이 저 힘들 때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나도 커서 저런 선배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또 우연히 벌어졌으면 하는 일이 있을까요? 우연히 제 노래가 떴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전 국민이 알 만한 제 노래가 없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안동역에서 처럼 우연히 제 노래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